지난 12월 6일 짙은 스모그가 수도 베이징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져 이틀 동안 5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고속도로도 폐쇄됐습니다. 베이징의 주요 건물들은 뿌연 안개에 갇혔습니다. 천안문은 물론이고 올림픽 경기장, CCTV 신사옥, 베이징에서 최고 높은 무역센터 빌딩, 신화 속 인물인 판구의 형상을 본던 판구 빌딩 등은 희미하게 형태만 보일 정도입니다. 중국 기상청에 의하면 이 안개 속에는 오염물질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不容易使空气中的污染物向外面扩散，容易使这污染物在一个地方聚集。所以说，有雾的时候往往是伴随着比较严重的或者是程度比较重的这种污染状况。就是雾跟污染往往是相伴随。对，因为我感觉自身感觉就是污染还蛮大的，然后雾也挺大的，然后尘埃比较多，对，比较还是比较脏。到国外住一段时间，回来以后才觉得，哎，有点嗓子有点不太舒服。 베이징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른바 PM2.5 수치가 지난 12월 4일에는 522, 즉 등급조차 부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PM2.5란 직경이 100만분의 2.5m 이하인 미세먼지를 의미합니다. 대기 중에 PM2.5 농도를 측정해 공기 오염의 척도로 사용합니다. 취재진은 베이징 대학의 협조를 얻어 베이징의 PM2.5 농도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把空气样品从采样口采进去，然后有个 PM10的撞击分离器， 把 PM10的以上的部分留在里头，然后小于 PM10的就能够通过，接下来是 PM2.5的旋风分离器， 小于 2.5的能够通过。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경 취재진이 측정한 PM2.5 수치는 150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누구든지 건강에 영향이 생길 수 있고 민감한 사람들은 증상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 환경보호국은 대기오염을 6개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지난 4일부터 5일 사이 베이징은 계속 위험 단계에 있었고 500 이상으로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정부는 PM2.5를 대기오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직경이 4배나 큰 입자인 PM1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PM10，这个我们每天CCTV啊，晚上就报当天是国家重点城市的空气污染指数，就是基于这三项指标来报的。可是这个三项指标报出来的结果跟老百姓实际的感受差别太大，或者是差别非常非常的大。 중국인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매시간 트위터로 발표하는 PM2.5 수치도 트위터가 봉쇄된 상황에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如果信息不公开的话，造成的最大的一个影响就是老百姓对政府的公信力、对政府的信任下降，这个是最大的一个问题。 그런데 취재진의 취재가 계속되는 사이 환경당국은 내년부터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PM2.5를 도입키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이 늦게나마 수용된 것입니다. 才能形成一种这种治理的这个解决的这样的一个动力，因为地方嘛，政府还是以发展作为它的一个，说白了还是第一要务。 那么很多事情就是说，虽然说要这个环保也要做，但是它的 GDP 增长的压力。 他这个就业和其他这些的压力，使得他每每的就是把这个环境放在后面，把这个把经济发展远远的放在他之上，所以这个动力老是找不到。 대기오염 측정 기준인 PM2.5 도입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병원에는 호흡기 내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 증가는 계절적인 원인도 있지만 스모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入冬季以来，呼吸系统疾病的发病率就在增加。
近期的空气质量的下降呢，也会造成这样疾病的患者的人数进一步的增加，所以门诊量在明显的上升。평소에건강하던사람도감기에걸리고호흡기계통의질병이재발하거나심해지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那这种空气里面这种 PM 2.5 的直径的微粒对呼吸系统疾病确实是有一定的影响的，它会造成一些这种可吸入的颗粒沉积在呼吸道，造成一些发病的状况。베이징의대형마트에는많은고객들이마스크매장을찾고있습니다。那个要好一点，可以放那个 PM 2.5。对。PM 2.5가인체에들어오는것을어떻게든막아보기위해입니다。정확한환경오염정보가공개되지않는상황에서시민들이할수있는것은많지않습니다。给爸爸妈妈也送去一点，希望他们用以后坚持他们用这种产品，因为现在污染太严重了。인터넷쇼핑몰에는 PM 2.5 방지를위한전용마스크가수십여종나와있습니다。하지만 PM 2.5 가워낙미세한입자이다보니인체유입을막는것이쉽지않습니다。PM 2.5 的控制是比较困难的。所以口罩对它的防护作用，我个人持比较保留的意见。我觉得这个在很大程度上也是个心理上的问题。PM 2.5 도입으로베이징이회색도시라는오명에서벗어나고환경정책에대한시민들의불신과불안이해소될수있을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전해드렸습니다。